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새해의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의 기도, 정철호. 새해에는 모든 이가 평등이 아닌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이 땅에 평화가 아닌 화해가 넘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이웃 간에 동정이 아닌 배려가 가득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정의로움이 아닌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었습니다. 새해가 왔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하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희망사항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 지금 우리의 시련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새해의 기도, 정철호. 새해에는 모든 이가 평등이 아닌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이 땅에 평화가 아닌 화해가 넘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이웃 간에 동정이 아닌 배려가 가득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정의로움이 아닌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네, 오늘은 새해의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